나답게 그리고 너답게 다름을 인정하고 차이를 존중하는 마음가짐은 문화 다양성에 대한 올바른 이해에서 비롯됩니다. 과연 우리는 문화 다양성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실천하고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림자입니다. 저는 윤다능입니다. 저는 안진입니다. 진건입니다. 루안다에선 프랭크라고 합니다. 지금이야 익숙해졌지만 처음에 왔을 때 한국어를 못해서 너무 답답했습니다. 하지만 서로 다른 문화를 배우고 알아가는 일은 늘 즐거워요.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달라 이해하기 힘들 때도 있지만 그럴수록 오픈 마인드로 다양한 문화를 인정하고 존중해야죠. 휠체어를 타고 다니니까 편하게 갈 수 있는 곳이 그리 많지 않아요. 보도블럭이며 계단, 경사로까지 온통 장애물 투성이거든요. 하지만 저도 여러분처럼 어려운 곳도 충분히 갈 수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다른 모습이 그저 다양한 모습으로 받아지기를 바랍니다. 당장 인터넷만 들어가 봐도 성별 혐오 표현이 넘쳐나고 편가르기식 논쟁이 끊이진 않잖아요. 실생활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조금만 힘쓰는 일이면 의뢰 남자 직원이 도맡아 한다거나 여자는 아무래도 결혼하고 임신하면 진급이 힘들어지니까 덜컥 겁부터 나죠. 성별보다는 개개인의 다양한 가치에 집중하면 더 살기 좋은 세상이 되지 않을까요? 요즘 젊은 친구들은 신조어도 많이 쓰고 뭐든 빠릿빠릿하잖아요. 나도 마음은 아직 이팔 청춘인데 이제 옛날 사람 다 되었나 싶어 괜히 주눅들기도 해요. 더군다나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모르는 게 참 많이 생겼어요. 그래도 손주랑 더 친해지려고 엊그제 SNS도 만들었답니다. 이것저것 시도해보니까 삶이 다양해졌어요. 학생은 공부만 하면 된다고 하는데 사실 그게 다가 아니거든요. 어엿한 사회 구성원으로 당당하게 목소리를 내며 여러 활동에 참여하고 싶어요. 남녀노소 다양한 의견을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문화 다양성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면 우리 주변 곳곳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문화 다양성은 너, 나,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나답게 그리고 너답게 가까운 곳에서부터 다름을 이해하고 존중하려는 노력. 문화 다양성의 시작입니다.